청와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서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수 논객을 키우고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문건 500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은 모두 504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정책조정수석실이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기능에 개입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의 샵 검색 기능이 좌편향됐다며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란 지시를 담은 문건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비밀 기록물이 아닌 만큼 공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박수현 대변인과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